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한 황채열이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4에 출연한 후일담을 풀어놨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ETV 해피투게더 3는 태양의 남친들이라는 특집으로 꾸며져서 황채열, 장위안, 이세진, 도상우, 조태관 등이 출연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황찌리의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황채열은 잘 살아남았을 뿐이라면서 이날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채열은 중국판 나가수 4에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노래 아버지를 열창을 했고 이를 보고 감동한 중국 PD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섭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황채열은 처음에 무대에 섰을 때는 어차피 나도 모르고 중국 사람들도 모르니까 잃을 것도 없다 라는 심정으로 올랐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라고 당시에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 4의 황채열의 매니저로 활약을 하고 있죠. 장유야는 중국에서는 눈과 코가 큰 걸 좋아한다. 이런 또 몸을 가진 사람도 없고 춤과 노래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면서 황채열의 인기 비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장유야는 또 중국 북경에 갔을 때 공항이 마비가 돼서 공항에서 비밀 출입구를 이용을 한다. 또 이 팬들이 몰려서 울타리가 파손이 돼서 경찰을 동원해 이동해야 할 정도다 라면서 중국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황채열의 상승한 몸값도 공개가 됐는데요. 황채열은 중국 출연료를 묻자 한국의 100배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해피투게더 촬영을 위해서 행사를 2개 취소하고 왔는데 그 출연료가 3억 원이다 라고 말을 해서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시행이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투표율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또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진 셈입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8일과 그리고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으로 주로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됐는데요.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390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서도 세 곳의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9시 군별 투표율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별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일별 최종 투표율은 당일 오후 6시 40분, 이를 합한 투표율은 10일 공개가 됩니다. 사전투표율 투표함은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지역별 선관위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을 하다가 투표를 마치면 동시에 개표를 합니다. 타 선거구 유권자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용지를 우편봉투에 담아서 제출하면 해당 선관위로 보내지게 되고요. 이런 그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야는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촉각을 현재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도입이 된 이후에 사전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전체 투표율도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에 따라서 전체 총선 판세도 출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의 후예 송중기와 송혜교의 달달하면서도 건전한 동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일 방송이 됐던 KBS ETV 태양의 후예 14회에서는 총상을 입은 뒤에 지승연과 합동 작전을 진행하는 송중기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앞서 송중기가 총에 맞은 이유는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며 찾아온 지승연을 공격하는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피격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정지 상태까지 온 송중기를 송혜교가 좌절을 한 상태까지 만들었는데요. 송중기는 피를 흘리는 와중에서도 지승연에게 한국에 미리 국한 이유와 망명하겠느냐라는 이유를 물었지만 절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송중기는 지승연의 부탁으로 북한군 최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죽음을 위장한 지승연은 북으로 돌아가서 전사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고비가 지나가자 송중기와 송에게 로맨스 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갔는데요. 송중기는 한반도의 평화는 지켜졌지만 지구의 생산은 모르는 바입니다. 나 혼내지 말고 위로해줘라 라고 말을 했고요. 송혜교는 A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송중기는 환자 베드에 올라와 본 적 있어요? 라고 한 침대에 누워보자고 애교를 부렸지만 송혜교는 보호자 베드에 누워서 송중기를 좀 아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두 사람은 못다 본 영화를 다 보고 한 침대에 누워서 건전하게 잠이 드는 모습으로 엔딩을 맞았는데요. 이렇게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태양의 후예는 33.0%의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방송된 13회 시청률인 33.5%보다 약 0.5%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1년째 연애 중인 연기자 구혜선과 안재현이 5월 2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들 커플은 8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 두 사람은 인생이 순수하고 또 평화로운 동반자로 만나서 오는 5월 21일 서로의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서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통해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배워나가고 있고 또 항상 그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양가 3견례를 통해서 결혼 승낙을 이미 받고 결혼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만 참석을 하는 가족 예식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대신에 예식에 들어갈 비용은 소아병동에 기부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병동을 방문을 해서 예식 비용을 직접 기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 안정감을 더해서 또 활발한 활동을 더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안재현은 케이블 채널 TVN의 신서유기 2 새 멤버로 발탁이 되어서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혜선 역시 현재 차기작을 둘셋 중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한 이후에 1시간 만에 사실을 쿨하게 인정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역시 열애를 발표한 지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결혼 일정을 잡은 데에는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컸다는 후문입니다. 두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를 이어오다가 양가 부모님들도 이들을 믿고 더 늦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것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시간 이탈자의 여주인공 임수정이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했습니다. 손석희는 이날 방송에서 오랜만에 만난 임수정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농담을 건네기도 하는 등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임수정과 손석희는 지난 2012년 12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한 차례 만난 바가 있습니다. 임수정의 뉴스룸 애청자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날 손석희는 관심을 가지고 본 이슈가 뭐가 있느냐라고 좀 더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임수정은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이면 뉴스를 보고 싶더라. 바빠서 생방송을 못 볼 때는 다시 보기로 보기도 한다라고 답해서 손석희를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임수정은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더 풍부해지는지 아니면 소멸된다고 느끼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나이가 들면서 감성이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 감성이 나이 들지 않게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또 임수정은 딱히 방법이나 비법보다는 감성이나 생각이 멈추지 않게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 문화예술을 가까이에 두고 접할 수도 있고 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서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수정에게 예능이나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는데 문둔형이냐라고 묻자 사실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서 그런 면이 조금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손석희는 임수정을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JTBC 드라마는 어떠냐라고 러브콘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수정은 좋은 드라마로 연락을 받고 싶다라면서 미소를 지어서 또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손석희와 임수정이 아주 우아하고 그런 훈훈한 만남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아주 즐겁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일산 현대 BNG 스틸 사장의 A4 이 100여 장에 달하는 수행기사 매뉴얼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이 수행기사 갑질 논란인데요. 이 매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 방법 등 하루 일과가 좀 과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날 CBS가 단독 보도한 수행기사 매뉴얼을 보면 모닝콜은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함, 또 신문 깔고 서류 가방은 두 개의 포켓 주머니가 정면을 향해 둬야 함, 또 세탁물을 1시간 내에 배달하지 못할 경우 운행 가능 기사가 이동 후에 초벌 세탁 실시 등등의 아주 까다로운 그런 수칙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경위서를 쓰고 벌점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이렇게 경위서를 쓴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회사 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이들이 쓴 경위서를 보면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선에서 분리하지 않아서, 또 사장님을 방에서 나오면서 불을 끄지 않고 나와서, 또 두부를 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등등의 갖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면 정일선 사장은 수행기사들에게 폭언, 폭행은 물론 경위서를 쓰게 하고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한 공중파 방송에서 재벌과 수행기사들의 폭로가 쏟아진 뒤부터 행동을 좀 조심해서 폭행을 좀 잦아들었다라는 증언도 한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일선 사장은 지난 7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 여러분과 성장하는 신뢰와 혁신으로 100년 역사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자신의 이런 약속을 왜 못 지켰는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장동민 나비 커플의 거침없는 애정공세에 라디오스타 MC들이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 방송된 라디오스타에서는 장동민 나비 커플이 출연해서 열애를 결심한 순간부터 작은 다툼이 있었던 지금까지 자세한 연애 이야기들을 풀어놨습니다. 방송 상견례라는 부제처럼 옹달샘 멤버인 유세윤, 유상무와 장동민 커플이 선을 보는 자리였지만요, 서로 간의 애정과 우정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 됐다라는 후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장동민은 녹화 중에 의자를 뒤로 빼주는 중 아주 이 몸에 밴 매너로 먼저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비 역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었던 장동민을 위해서 어머니도 옹달샘 친구들도 못할 좌약을 직접 넣어줬다고 밝혀서 MC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장동민의 궤양성 대장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나비의 존재 자체가 장동민에게 당시 아주 큰 힘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장동민은 좌약 논란에 대해서 나비가 먼저 해준다고 했다.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빠진다. 라면서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나비는 둘 다 다투다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내가 일어났는데 오빠가 창문 밖으로 좌약을 다 던지면서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유튜브를 큰 웃음 도가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동민, 나비 커플이 방송에서 풀어놓는 애정어린 에피소드들은 다소 그동안 이 두 사람을 안 좋게 바라봤던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돌릴 만큼 아주 다정했다라는 평가인데요. 한편 이날 라디오스타는 장동민, 유세훈, 유상무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도 됐습니다. 장동민은 명년간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었는데요. 이 때문에 유세훈, 유상무에게도 아주 빚이 많이 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세윤은 형 주변에 사업하자고 꿰는 검은 손길이 너무 많다라면서 그래서 이번에 내가 계약서를 썼다. 장동민 형이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꼭 구체적으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답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던 장동민에게 아주 두 사람은 사채 이자와 빚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는데요. 유상무는 유세윤은 2억 정도 빌려줬고 나는 그 3배 정도를 빌려줬다. 형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마침 어머니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돈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방송대학 방송극작과 동기인 이 세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친구이자 동료로 20여 년간 아주 각별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